이성윤, 현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시죠. 전 서울중앙지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연차 내셨어요? 월차 내셨어요? 뭐 연차 내고 왔습니다. 연차요? 예. 아. 연차 내고 미리 신고도 하고. 아, 그래요? 그래야 또 뭐 안 걸지? 예,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직에 계시니까 그런 예. 거군요. 우리 이성윤 지검장님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검찰국장, 그죠? 예. 반부패부장. 예. 또 서울중앙지검장. 예. 또 하나 뭐죠? 이게 4대 그라 그러죠? 예. 하나 뭐 여기 마셨죠? 반부부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국장, 그리고 공안부장. 아, 공안부장까지 하셨구나. 저는 공안부장을 안 했는데요. 예. 서울고검장을 했어요. 아, 서울고검장. 예. 아, 검찰총장만 못 하셨네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듣고 왜 못 하셨는지 예. 두루두루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 하여튼 간에. 예. 그래서 뭐 법주 그 언론계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다 그런 얘기까지. 예. 저는 황태자라기보다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네. 그런 게 언론 기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요. 현재 지금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예, 언제 일로 쫓겨나신 거죠? 2022년 6월에. 5월 22일 날 왔습니다. 2022년 이 날짜를 잘 봐야 돼요. 예. 이게 윤석열 그때 뭐 하고 있었나? 그때가 2022년 취임 직후죠.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인사가 아, 있어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예,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연구위원을 사의를 표명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은 사표를 아직 안 낸 상황인데. 아, 사표는 아직 안 내셨습니까? 제가 징계나 수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아,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그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1심에 무죄가 나왔는데 예.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거죠? 예,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 하나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사 네. 징계 자료를 법무부에 준 것 가지고 수사 하나 받고 있고 아, 이 두 가지로 다시 징계 받고 있고요. 징계위원회 올라가세요? 예, 공소장으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아하. 또 제가 조국 장관 북콘서트에 출연해가지고 네. 덕담한 것 가지고 징계하고 있고. 그건 왜 징계입니까? 공무원이 거기 갔다고? 그 가서 발언을 문제 삼은 거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조국 장관을 아시다시피 제 법무부 장관을 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아, 검찰국장. 아. 조국 장관이 처음이자 마지막 참모죠. 네. 조 장관님께서 그 후에 예. 서울대 교수도 파면이 됐잖아요. 네. 책을 쓰셨는데 4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북콘서트를 하시는데 올 수 있냐. 그래서 방청소에 가서 방청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검찰 내부에 있지만 검찰 개혁에도 배울 것도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러 갔는데 방청소에 앉아있으니까 사회를 보는 분이 최강 의원이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걸 모르고 갔는데 갑자기 불러내서 이제 한 말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안녕하십니까 말하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 검사장과 한 사람인데 예. 그래서 덕담을 한 겁니다.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다 칭찬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전 전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아, 윤석열이가 나오죠. 예. 얘기가. 아. 윤석열 전 조국 장관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그렇지. 윤석열 무도한 검찰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후에 이제 저는 윤석열과 30년 동안 동기로서 지켜봤다. 그의 무도함을 내가 말하고 전두환의 하나의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그 수사 방식 무도함도 나중에 말하겠다. 라고 덕담을 하고 윤석열한테는 덕담이 아니에요. 조국 장관 북콘서트니까 예. 덕담이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바로 징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감찰하겠다고 감찰을 또 착수했고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꽃은 무죄다. 아, 이 책. 예, 이 책을. 이 책이죠. 꽃은 무죄다. 예, 저 잠깐 붙여주십시오. 예, 꽃은 무죄다. 감사합니다. 아, 이 꽃이 그럼 이제 그 추장관은 장아리라 소설을 썼던데. 예. 자기가 장아리로 등장했는데. 이 꽃은 그럼 우리 이성 지검장이십니까? 꽃은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은 네. 국민을 말합니다. 아, 국민입니까? 예, 모두가 무죄다. 국민 모두가 국민이 무죄다. 무죄다. 아, 꽃은 무죄다. 예. 얼마 전 출판 기념회 하신 거죠, 이거? 예, 출판 기념회라기보다는 제가 북토크에 초청돼서 갔죠. 아, 이 북토크에 예, 예, 예. 아, 예. 강사로서 공무원이니까 아, 출판 기념회 하지 않고. 예. 그때 이제 또 조 장관님이 오셨어요. 그래요? 여기 이제 주최 측에서 제가 그 검찰국장 시절에 네.
장관님 세 분이셨어요. 예. 박상기 장관님, 조국 장관님,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아, 그래요? 세 분이도 오셨는데. 아, 조국 장관, 예. 조국 장관님은 다 똑같이 또 발언도 하시고 덕담도 하셨는데. 예. 조국 장관님 발언한 것만 또 문제 삼아서 감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님 스치기만 해도 지금 감찰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과거 이조 시대 때 도륙을 내잖아요. 도륙을 역적은 반대파 정적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감찰을 커피집에 가면 그 커피 한 잔 사 먹으면서 스탬프 찍어주잖아요. 네. 제가 다섯 개 막 된다 하니까 무슨 커피 사 먹고 스탬프 찍어주듯이 감찰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지금도 현직의 검찰에 계시지만 예. 검사들이 원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만 하나의 검사들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반 한 2천여 분 계시죠? 검사 총 2,300여 명 네. 됩니다.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조장관은 조장관님은 스치기만 해도 예. 승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조장관도 한번 좀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예. 여기 나오는데 근데 꽃이 여러 꽃이 많이 나옵니다. 예, 꽃이 한 42개 정도 나옵니다. 이게 제가 서문을 받습니다만은 이제 아내와 함께 부인과 예. 사모님과 함께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가정에 제대로 못을 보지 못해갖고 산에 같이 다니면서 꽃도 아, 또 이제 부인께서 이 꽃을 그리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서 잘 그립니다. 예, 그래서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복수초는 뭐예요? 저는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 복수를 꿈꾸는 인내와 사랑. 복수초. 그래서 아 이거는 이성윤 지검장님이시구나 하는 네. 생각 했는데 복수초라고 나옵니다 이 책에. 예. 예. 아, 아닙니까? 복수초는 얼음을 뚫고 나오는 꽃이죠. 아, 그 얼음색 꽃이라고도 하고요. 예. 옛날 드라마에서 설련을하게 가지고 꼭 복수초는 얼음과 함께 나오는 꽃인데요. 네. 봄 되기 전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요? 예. 복수가 사회에서 말하는 복수한다 할 때 리벤지가 아니고 네. 복과 장수를 빌어준다. 아 그래? 복수. 제가 잘못 봤구나. 아니 한간에 얘기 듣기로는 그 윤석열 검찰 시대에서 검찰총장 시대에서 너무나 고생하셨다. 예. 아, 진짜 아,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바이트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들어서 아 이 복수처만 눈에 띄시는구나. 그 뒤에 보면 복수 다음에 네. 그 장돌이 박순찬 씨가 그 카툰을 그려줬는데 네. 복수초 마지막에 그 복수초가 네. 무도한 칼날을 녹여버리는 그 카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여기서 좀 소개할 만한 꽃 한두 가지 좀 뭐 그래도 이제 의미 있게 아마 이 그래 꽃을 넣었을 텐데 네. 뭔가 꽃은 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그 책 내용을 다 설명해 버리면 네. 이제 출판사에 실어갈 수 있으니까 아, 책이 안 팔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책 하나만 네. 이렇게 책 내용의 꽃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네. 복수초가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이 무슨 꽃을 좋아하냐를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럼 윤석열 전 검사하고 그 아내는 어떤 꽃에 비유할 수 있냐? 저도 그게 궁금해요. 많이 물어봅니다. 네. 아. 제가 좋아하는 꽃은 정말 저는 야생화를 한 15년 정도 봐왔거든요. 네. 근데 야생화를 보면 다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홀로 피어 있어도 그렇게 황홀하게까지 하죠. 아, 그래요? 예, 천일부봉의 꽃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 삼백초라는 꽃이 있어요. 삼백초. 삼백초. 삼백초는 세 군데가 하얗다 해서 삼백초입니다. 잎과 꽃, 뿌리. 네. 그래서 이제 한약에서는 이걸 십약, 열십자 써서 십약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약초 중에 으뜸으로 칩니다. 항암작용이 네. 좋다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삼백초는 필 때 네. 꽃이 약해요. 그런데 약하니까 벌러배가 못 찾아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꽃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피는데 주변에 있는 녹색의 잎들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네. 그러면 벌러배 보기에는 멀리서 보면 꽃이 확 하얗게 핀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벌라비가 찾아와서 수분을 마치고 그래요? 예, 오. 수분이 마치면 그 잎이 다시 녹색으로 바뀝니다. 상생과 화합의 꽃, 상생과 희생의 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무자비한 탄압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예. 사람이 아 내가 저놈한테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보다
야, 이게 좀 통합하고 화해하고 협력해야 돼. 이런 마음이 좀 든다 그러더라고. 저도 이게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재판을 받은 초기의 마음은 예. 이 분노입니다. 분노. 그렇죠. 세상에 이럴 수 있어 해가지고 분노 끓고. 네. 그 분노를 어떻게 삭힐까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화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안정이 되고 네. 수긍이 되고 승화가 되고요.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뭐가 이게 생깁니다. 약간 세상에서 내공이라 할까요? 네. 그게 생기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줍지 않은 행동 이런 게 네. 결코 두렵지가 않아요.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 윤석열이 좀 아래로 보이겠네요. 그래서 윤석열 전 검사, 전 검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의 검사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 있지만 한 번도 네. 이런 호칭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헌법상 그 표현의 자유 또는 그렇지. 양심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양심의 자유까지 들어가는. 수십 년간 윤석열 전 검사를 봐왔잖아요. 30년 동안 연수원에서 같은 반, 같은 조로 같이 활동을 해갖고 수십 년 검사를 봤는데 그 윤 전 검사의 무도함이라든가 인간 댄데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시겠네요. 저는 검찰총장도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양심과 양심에 비춰서 제가 그렇게 호칭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 검사다. 비유하자면 옛날 그 성산문이 예. 수양대군을 보고 예. 나으리라겠지 전하라고 표현했습니까?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헌법상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아, 이거 갖고 또 징계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기 서울의 소리 나왔다. 교수님하고 대화했다기가 또 징계 감찰하겠다 할지 모르겠는데. 아, 네. 아,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죠. 아, 저희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지금도 검찰에 공직하고 계시니까 이제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암살 미수한 정확한 명칭을 제가 어떻게 이건 법률적 용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미수죠. 살인미수.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서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여론 좀 비등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구속되기 전에 버젓이 삼국지를 읽었다 그럽니다. 예. 아, 참 대단합니다. 아주 그리고 역사적 사명을 운운하고 예. 6개월 동안 6차례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연습까지 했다. 봉하마을 가서 결행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 그리고 민주당의 위장당원으로 몇 개월 전에 입당한 다음에 이제는 뭐 이재명 뭐 지지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자, 이 문제를 지금 뭐 중앙지검장 반부패부장 다 역임하셨으니까 네. 검찰 입장에 봤을 때 이러한 사건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생각한 정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다, 테러다. 네. 물론 그 범죄를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네.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는 데 대한 사회적, 정치적인 분위기나 원인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 정부가 출범한 후에 야당 대표에 대한 주야당천 수사를 했고 네. 지금까지 뭐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네. 이에 짜가의 언론은 악마화를 계속 시도했잖아요. 네. 특정인의 지속적으로 악마화가 되면 그 악마화된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이해한다든가 어떤 제거해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김구 선생이나 네. 요은영 이런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역사가 후퇴하거나 왜곡되는 네. 적이 있잖아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족 소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소양이라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보는 거, 역지사지의 능력인데요. 네. 과연 윤석열 전 검사가 그런 소양이 있을까? 바뀔까? 저는 심히 의심스러운 30년 상황입니다. 동안 지켜보셨을 때는 안 바뀔 것이다. 제가 판단했던 바로는 안 바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 뭐 신년하례에서 마치 뭐 엄정하게 수사하라. 또 한동훈도 잘 아시겠죠. 예. 한동훈이가 뭐 빠른 키를 바란다. 이건 다 쇼다. 마리아 설레발치겠지만 그게 진심일지. 아, 그건 한번 힘들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만 좀 더 본격적으로 예. 들어가겠네요. 예. 지금 단독범이라고 경찰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단독, 물론 이제 우리 말씀하신 거라든가 여러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확신범이 되게 만든 정치 사회적 환경은 윤석열 정권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성했다. 예. 아, 이건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과연 단독범이 했겠느냐. 예. 그것도 이제 급소를 말이죠. 잘못했으면 이재명 대표 진짜 큰일 생겼었어요. 예. 동맥을 쳤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가격했는데 다행히 천원이 있어서 정맥으로 간 거 아닙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형사님들 많이 달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단독범행으로 가능합니까?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도 아니고요. 우발적 살인도 아니고. 예. 살인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입니다. 왜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느냐. 아, 동기. 예. 아. 이제 이걸 동기범죄라고 하거든요. 예. 사람을 때리는 폭행이나 상해죄 네. 이것은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가장 살인죄에서는 가장 중요. 왜 죽였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동기가 없을 수 있어요. 있는데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 동기가 없는 살인죄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살인죄가 터지면 가장 중요한 게 동기를 밝히는 겁니다. 네. 동기를 어떻게 밝히냐. 옛날에 어떤 게임 회사의 회장이 별장에서 사망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건 살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사주를 받고 살인을 저질렀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검찰에서는 보통 살인죄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라면 계좌를 살피고 또 컴퓨터 통신, 문자 네. 이런 것도 모두 압수수색해서 철저히 밝힙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이 입체적으로 수사를 해야만이 그 살해의 동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수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양반 뭐 저 핸드폰 다 뺏어갔을 테고 아산 부동산 가서도 컴퓨터 네.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고 이 사람도 무피권 행사하는 것 같고 이렇게 그 살인 미수죄 살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되게 무피권 행사합니까? 살해를 하는 경우에는 동기는 본인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 공표해놓지 미리 공표해놓지 않는 한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네. 이걸 추정해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 추정 수단이 수사기관에서 문자기관에 하는 것인데 문자, 이메일,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분석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걸 경찰이 해야 되는 거군요. 수사기관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범행 동기를 밝힐 사람은 밝힐 집단은 그러면 기관은 경찰이네요. 수사기관이죠. 예.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지휘하나요?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찰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그냥요.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죠? 그렇죠. 동기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동기범죄라고 그럽니다. 아, 이걸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살해 의도, 그 다음에 배후 문제, 국민들이 궁감하는 예. 뭐 돈에 뭐 누구한테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범행 동기를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나 그건 철저한 수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벌써부터 특검 얘기. 예, 벌써부터 나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특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경찰이 네. 못 믿겠다라는 거죠. 잠깐만 지금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 결과 발 범행 동기 밝히는데 뭐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범행 동기가 그 쉬운 경우도 있는데 네. 그 이런 정치적인 관계가 역학 관계가 예민한 상황이라면 네. 범행 동기 밝히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길어봐야 일주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경찰은 과학 경찰 아닙니까? 온갖 과학적 기법을 갖고 있는데 경찰이 구속한 후에 구속 기간 10일이니까 그 송치하고 그 후에도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범행 동기를 계속 밝힐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 범행 동기 발표하는 걸 잘 봐야겠군요. 네, 되게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때 한번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그 우리 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를 지휘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문재인 예. 정부에서도 탈탁 털었는데 그 김건희 구속도 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했어 이 얘기가 나와요. 예. 제가 알기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얼마 정도 하신 겁니까? 이게?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예.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작 사건을 접수받아서 수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수사의 초기 단계였고요. 아, 초기 단계. 주가 조작이란 게
처음에 단계별로 자료를 확보, 주가 계좌를 확보하고, 네. 주문 자료라든가를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분석한 다음에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여부 네. 결정합니다. 네. 근데 제가 초기 단계 수사를 했고요. 예. 그 당시에 그 윤석열 전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있었어요. 자기 부인 이제 중앙지가 예. 어떤 분들은 이성윤 검사가 있을 때 수사를 했는데 나오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건 특검 물타기용 주장에 불과해요. 그 당시 그 검찰의 사정을 보면 대통령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중요하죠. 네. 그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을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고 네. 또 윤석열 중앙검사장은 부장검사의 인사권도 없습니다. 네. 대검에서 수사비를 주지 않으면 수사비도 충분히 배정할 수 없어요. 네. 어떤 분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마음껏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아마 이것 때문에 식물총장이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사건, 세 건, 수사비 지휘를 배제한 세 건 외에는 모두 대검에 지휘할 수 있습니다. 세 건은 저 검언유착, 징계받은 거예요. 세 건은 고발사주. 세 건은 저 세 건 뭐냐면 윤석열 장모 사건. 아, 최윤석. 고발한 콘텐츠. 그다음에 윤호준 사건. 그다음에 이거 주가적 사건. 아, 그래요? 예. 이것만 지휘를 배제했고 나머지 모든 사건은 대검에 지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권 지휘를 배제했는데, 배제했는데 사실상 모든 사건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검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저한테 막말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저한테도 그럴 정도면 검사들은 얼마나 부담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네. 끊임없이 지시하기보다는 검사들을 불러서 일일이 확인하고. 해서 자료를 확보했고 제가 그렇게 수사를 하다가 네. 2임 뒤에 서울고검장으로 갔고 예. 후임 검사장이 와가지고 공범들을 수사해가지고 7명을 기소했는데 그중에 5명을 아마 구속기소 했을 겁니다. 아, 그럼 후임 검사장이 와서 공범들을 구속기소 네. 했고 구속기소했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자료가 나오니까 예. 나왔는데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된 게 된 거거든요. 만일에 제가 검사장을 안 있었으면 네. 다른 분 같으면 각하했거나 사건을 끝냈으면 지금 사건이 특검까지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하실 때 예. 일단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예.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방해와 알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수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수사를 보통 상황이라면 총장하고 중앙검사장하고 일치가 되면 수사가 순항을 합니다. 네. 잘 되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엄청 그 중앙검사장이 사람이 왕따가 되기 쉬워요. 총장하고 알력이. 그럼 어느 정도가 진행됐던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가 조작의 중요한 부분이 네. 자료를 확보해서 계좌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김건희 지금 재판 예, 예. 과정에 나왔다. 예, 예, 뭐 동종범의 거래부터 예. 해서 통장 뭐 예. 이런 거 쫙 확보하셨군요. 계좌 확보하고 그걸 분석까지 하고 자료를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바나 네. 콘텐츠도 있고 장모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 해나가면서 지휘를 했죠. 아, 그래요? 예. 아, 윤석열 아뜨거했겠네. 자기가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 수사를 할 때 검사들은 되게 부담을 느낍니다. 당연하죠. 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해줘도 또 해줘도 그렇겠죠. 예.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고 예. 어떻게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예. 그 총장과 장관이 또 알력이 생기면 대립하고 있으면 검사들은 되게 총장 편을 들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그 통장까지도 확보하고 자료 확보해서 계좌 자료 계좌까지 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전문 검사들이 말이죠. 예. 그 선수들 아니에요 완전히 예. 다 들여다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나오지 않았겠어요? 되니까 공범들 조사하고 영장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김건희한테는 영장도 안 나왔잖아요. 제가 제 후임 검사장이 그 공범들을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도가 됐어요.
네. 했는데 지검장님 때가 아니라 예. 그 누구죠? 이정수 검사장. 이정수 검사장 때 수사를 했을 때 김건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그때 출석 요구를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씨에게 했는데 대선 전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안 했고. 아 맞아 기억나요. 예. 예. 그 후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했다. 아 그때 그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네. 아 이건 보도를 한 거고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김건희한테 너 출석 요구해라. 몇 차례 했었나요 그 당시? 주사랑. 제가 있을 때가 이런 일이 아니고 네, 부인 검사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네. 대선 전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안 했고 한 번입니까 그게? 몇 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네. 못합니다. 그 후에 이제 체포영장을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청구하지 않았나요? 그건 저도 이제 왜 그런지는 안 물어봤는데요. 네. 아니 검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왜 청구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아니 굉장히 선거라는 것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제 생각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지 김건희 부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이건 경제 사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근간이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식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개미 투자자들이 많고. 예. 이거는 시장 교란 행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무슨 김건희가 뭐 정치를 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다. 좋다 이거야. 자기가 뭐 누구 백 믿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또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은 거 아닙니까? 이건 스스로 검사들이 안 한 겁니까?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예. 아마 조만간 밝혀지겠죠. 예. 물어봐서 저도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오실 때 한번 물어보고 싶. 아니 굉장히 이게 예술팀이 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걸 거론하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탈탈 털었는데 왜 인제 와서 특검하냐, 총선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제가 이렇게 버텼기 제 자랑 같지만 네. 이게 버텼기 때문에 특검 상황까지도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사건을 수사를 진행해 나갔죠. 꾸준히. 예. 놓지 않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어졌다. 네. 그 담당했던 검사들이 법정에서 네. 뉴스타파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이것이 김건희 계좌다 이것이.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최은순과의 통정 매매 관련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법정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 이게 명확한 거 아닙니까? 특검 안 해도 증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 계좌와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면은 사실상 검사장님이 했던 그 수사 자료 그것이 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됐죠. 되겠죠. 그럼 하시죠. 뭐. 특별검사.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뭐 저를 특검으로 지명되는 그런 기적이 생긴다면 기적이 그렇죠. 대통령이 어차피 두 명이 올라가든 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소명을 여기고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네. 그 마음 가고 똑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좀 지금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요. 예. 아니 도망간 건 김학인데 왜 어이가 없어.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김학의가 심야에 그 진상조사단이라고 있었어요. 네.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김학의가 심야에 출국을 하겠죠. 그걸 그때 선글라스 끼고 가는 예, 예, 예. 밝혀지는 게 그걸 이제 검사들이 수사단 검사가 막은 거예요. 예. 법무부에 출금 요청서를 내가지고 그 후에 이제 그 김학의가 막았고 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김학의를 불법 출금했다. 출금지 시킨 예, 게 예, 불법이었다. 예, 예. 아. 그 불법 출금됐는데 그거를 수사하려는 안양지청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던 이성윤 검사가 막았다. 이렇게 내용은 기소가 된 거죠. 그 윤석열 총장 때죠. 윤석열 총장 때 수사를 했고요. 네. 기소는 총장 그만둔 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기소 당하셨으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다라고 아니다 기다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김학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가 한 행위도 없는데. 저희 공소장을 보면 법무부에서는 장관부터 시작해서 검찰국장, 검찰과장까지 다 나오고 예. 대검에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과장, 또 선임연관도 나오고 예. 청와대에서는 이광철, 뭐 조국 전 수석도 나오죠.
이런 모든 사람들을 거론해놓고 제가 막았다고 기소를 해놓은 거예요. 1심은 무죄가 나온 거죠. 1심 무죄가 나오고 이번 달 25일 날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상에 이렇게 한 좀... 일을 자기가 한 일을 입증하는 것은 되게 쉬운데 네. 안 한 일을? 안 한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헌법에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가 최근에 이해를 했어요. 우리 헌법이 명확하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해놨잖아요. 예. 그 이유가 국민들이 헌법의 원칙을 잊어버리고 기소되면 유죄를 입증하는 사람이 검사인데 네. 국민들은 자기가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뭘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같네요. 예. 진짜.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검사가 입증, 무죄를 입증 못하면 네. 그대로 이 끝내야 되고 또 1심 무죄 받은 네. 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는 이건 또 다른 기소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국 윤석열 검사들이 이렇게 괴롭힌 겁니까? 우리 저 지검장님을? 그렇다고 주장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누가 했나요? 이거는 검사 중에서? 누가 기소하고 누가 수사하고 조사했습니까? 이정섭 검사가 이정섭이 기소를 했죠. 그래요? 예. 수원지검에서 한 겁니까? 아, 예, 이사...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겁니다. 왜 수원은 왜 연구가 수원이신가요? 아니면 왜? 제가 그 당시에 사건 수사한 장소가 안양지청이지 않습니까? 네. 그 관할이 안양 수원지검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섭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뭐. 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조직이 이렇게 단핵까지 받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뭐 저를 기소한 검사니까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러시죠. 예. 지금은 재판 법정에 쓰셔야 되니까.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 검언유착 사건도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네요. 검언유착 사건도 실제로 다루셨죠.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과의 관계를 가장 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맞죠? 채널A 사건이요. 야, 채널A 사건. 예. 한동훈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윤석열 상당히 반대했던 거로 이렇게 하여튼 뭐. 예, 예. 맞습니다. 네. 윤석열하고 가장 심하게 대립했던 사건. 네. 오실 거면 윤석열이가 저한테 그 사건 수사할 때 전화해봐가지고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아까 막막까지 하고 참 제가 심한 모멸감을 느낀 정도인데요. 네. 그 사건으로 지금 저희가 그 법무부에서 그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해가지고 윤석열을 징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에 대해 수사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수사의 감찰에 필요하니 채널A 수사 기록을 법무부에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법무부 감찰 규정에 의하면 저는 그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의무 이행을 했는데 그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한번 혐의 없이 명백하다게 아주 각하가 된 사건인데 네. 정부가 바뀌니까 재수사하는 겁니다. 윤석열 전 검사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1심에서요. 근데 그걸 취소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네. 행정법원은 징계 절차도 적법하고 징계 사유도 정당하다. 네. 오히려 면직도 가능하다. 면직이란 말이 그만둬야 한단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됐죠. 맞습니다. 면직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그 후에 항소를 했고 정부가 바뀌었죠. 원고 윤석열 피고 추미애에서 네.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패소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항소심은 징계 절차하고 징계 사유가 있는데 네. 1심에서 두 개 다 적법한 걸로 봤는데 예. 항소심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그래서 징계를 네. 취소한다고 봤고 징계 사유는 일체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도 네. 말씀하셨지만 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죠, 그게? 예, 예. 그 시절에 채널A 사건, 예. 우리는 검언유착 사건이라는 채널A 사건을 수사하실 때 윤석열 총장이 예. 전화해서 너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이런 예.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판결문에 보면 네. 그 한동훈과 윤석열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네. 또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한동훈 때문에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징계가 정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맞고 아, 저 판결문에 징계 판결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직접 그 서울중앙지검장 하실 때
한동훈의 혐의는 뭐였습니까? 혐의. 채널A 사건에. 그 기자와 네, 채널A 기자 공모해서 그 정부의 유력자 유지력자의 정보를 내라. 그래서 협박했다는 거죠. 예, 협박했대. 네. 근데 그 한동훈이 관여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혐의를 갖고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죠. 수사한 거죠. 예. 그 베테랑들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 그냥 혐의도 없는데 그 수사 안 하면 아니 엘리트들 아니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검찰에. 예. 서울중앙지검이면 예. 어쨌든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검사들은 한동훈이가 그를 범죄 혐의니까 뭐 채널의 기자하고 다 짠 거죠. 협잡했나? 하여튼 그래갖고 한동훈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죠. 자기는 그런 사실을 예. 팔아먹었다라는 예. 건데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는 공모 사실이 있다라고 보고 수사한 거죠. 그렇죠. 공모 사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그런 녹취록도 저기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그걸로 근거로 한동훈의 휴대폰도 압수색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뭐 비번인가 뭐 비번이 끝내 저희가 못 풀고 못 푼 겁니까? 안 푼 겁니까? 추미애 장관 안 풀었다 그러던데 저한테. 출연했었거든요. 글쎄 저는 그 비번 푸는 것이 이스라엘 그 셀레브리티사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쓰는데 네. 저 여러분 비번을 풀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아이폰 비번 푸는 기술이 이스라엘 셀레브리티사 가장 뛰어난데요. 네. 저희가 이스라엘 그 셀레브리티사에서 가지고 쓰는 프로그램만으로 부족하면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불발됐고요. 제 후임 저는 끝까지 그 휴대폰을 포렌식해야 한다라고 아, 고수를 했고 네. 후임 검사장이 검사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 후임 검사장 시절에 무혐의를 하고 휴대폰을 돌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했나요? 예, 예. 뭐 채널A 누구죠? 그 이름 기자가 갑자기 생각한다. 박 그 거기 장 이 무슨 기자입니다. 장기수 기자는 그걸 이제 보도한 사람이고 MBC. 아 무혐의 처리한 거군요. 그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핸드폰 비번을 못 풀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수사팀 검사들이 예. 저한테 와가지고. 그 혐의였으면 해야 된다라고 건의가 왔길래 뭘 해야 된다고요? 혐의였으면 해야 한다고 건의가 왔길래 아, 그래 아, 중앙지검장한테 와서 예, 예, 예. 그런 보고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번을 이 사건에 대해서 핵심은 휴대폰 내용을 포렌식하는 거고 그렇죠. 휴대폰 내용을 봐야 관여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고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휴대폰 압수수색이 발부된 거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발표해놓고 휴대폰 포렌식이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다. 특히 검찰 고위직이 관련된 사건이면 더욱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냥 갔어요. 아니 언론에서는 제가 결재를 미룬다고 막 보도. 아니 그 검사들이 그냥 알았다고 갔어요. 검사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말하니까 검사들 듣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뭐 할 말 없는 거지.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그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우리 지검장님을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검찰개혁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상당히 남다른 신념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도 어떤 생각이십니까? 검찰 개혁 문제. 아, 저는 지금도 예. 우리 검찰이 그 부도한 수사를 보고 느끼는 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 검찰한 게 뭐냐? 네. 저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시민들이 예. 아, 검찰이 있어서 예. 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겠다. 네. 이런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를 국민의 품으로 예. 돌려주는 예. 거 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 시절에 예. 조국 장님을 모시고 검찰 개혁을 참 많이 추진했는데, 예를 들어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라든가, 네. 그 다음에 심야 조사라든가, 예. 아. 포토라인 세우는 거라든가, 특히 이제 그 검찰 특수부, 특별 수사부를 하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는 일반 수사부는 검사도 아니라는 얘기냐 그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별수사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반부패로 바꿨고요. 이런 계획을 많이 추진했죠. 앞으로도 검찰 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있으니까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 라는 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검찰 개혁이 중요한데 제 나름대로 검찰 개혁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뭐 그 집안에 계십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지 조정 정도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크게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극히 제한하거나 아니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걸로 하거나 수사권은 없앤다 이거죠 아예? 예, 직접 수사권 없는 직접 거죠. 수사권 없는 거. 수사를 제가 받고 재판까지 받아보니까 겪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아, 보이 예, 확증 표장이 생기면 이게 다른 증거가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증거에 맞는 혐의 사실에 맞는 증거만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네. 아무리 다른 증거가 주장해도 안 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확증 편향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는 또 우리 국민들이 형사소송법을 너무나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밑에 하위 규정으로 각종 예. 영, 시행령 이런 걸로 또는 네. 훈령, 대검이나 법무 훈령으로 이게 수사 절차가 많이 규정돼 있는데 네.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 예를 한번 들으면 어떤 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네. 그런데 와가지고 검찰 수사관을 압수하면서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변호인을 불렀죠. 변호인한테 불러서 휴대폰을 당연히 압수했지 않겠습니까? 예. 물어봅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대시오. 라고 하니까 변호사한테 물은 거예요. 대야 됩니까? 변호사도 어? 잘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른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긴가민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네. 아니 그 알려주는 거 의무가 없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잖느냐. 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전달 갔는데 이미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준 상황이었어요. 그 분위기에서 안 알려주기가 쉽지 않죠. 예. 일단 그 조사받고 수사받는데.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을 압수하면 그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예.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절차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변호인이 꼭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변호인도 잘 모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절차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에 네. 하다못해 국민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법률에 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절차를 몰라서 불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개인정보가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별건 수사로 들어갈 수 예. 있고 검찰이 그걸 갖고 협박하고 사람이 모르면 절차를 모르면 불안한데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그 외에도 할 것은 할 얘기는 많이. 그 이진동 대표가 이번에 뉴스버스 그 압수수색 당해갖고 네. 스마트폰 가서 했는데 굉장히 그 포렌식 그 조사받는데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검색을 뭐로 치느냐. 네. 다 치면은 그냥 몇천 개가 나와버리고 이진동 대표 선생이 다 틀리는 거야. 네. 근데 그걸 이제 제안해서 치니까 100개밖에 안 나왔다고. 네. 그런 절차를 예. 잘 아는 변호인이 많지 않고 네. 그런 절차를 변호인이 모르는 이유가 예. 그 절차를 상세히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예. 법령에 좀 올려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국민들이 그냥 검찰이라 그러면은 특수부죠. 특수부 과거에 지금은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수사부. 아 거기 있는 사람들만 검찰을 알고 있지 일반 형사 사법을 다루는 고생하는 검사들은 사실상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그 채널 A 사건 검은 유착 네. 사건 할 때 윤석열이가 전화해서 뭐라 했어 너 까불지 마라 뭐라 했죠 눈에 뵈는 게 없다. 자 이런 분들 그 최근에 뭐 하여튼 초반에도 검찰 하나에다라고 하셨고 네. 검찰 내 이 하나의 검찰 하나의 특수부 출신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저한테 그런 걸 묻는 분들이 많은데 네. 숫자는 소수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데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을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네. 그렇습니다. 10명 이하입니까? 아니면 더 되죠. 그래요? 아, 옛날 하나가 많아 근데. 몇 한 20, 30명 최소한 된다고? 많이 있는데 점차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숫자죠. 왜 한 줌도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도 얼마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 2,000명에 비하면 2,300명에 비하면 많지 않다. 근데 이들이 사실상 검찰 권력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 권력까지 예. 휘두르고 또 인사 권력까지 휘두르고 있는 건 뭐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검찰 정권이 됐으니까. 예, 이제는 뭐 저 총선에 나가려고 이제는 뭐 출마 준비한 사람도 많고 지금 뭐 산하 단체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도 예. 아주 뭐 부회장, 상무, 전무까지 다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검찰개혁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예. 아, 정말 그 검찰 그 윤사단 네. 이런 검찰 출신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검사가 일생을 사람 피의자 조사만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나 가면 중앙행정을 네. 잘할 수 있을까 의심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가가지고 예. 잘했다면 현 정부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네. 어떤 지난 한두 달 전에 나온 검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보니까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0%를 넘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잘했다면 이런 70%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예. 이러니까 더 저 검찰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도 인식도 안 좋아지고 예.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전문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세월호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크루즈선 선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 되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누가 그 뭐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라고 그랬지? 누가 그랬나? 아,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그랬나? 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이 검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윤석열이가 대표적인 예, 거죠. 예. 전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검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TK 중심으로 내리꽂는다 그러고 검사들이 사실상 한동훈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많은 검사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고 국정을 장관뿐만이 아니라 국회도 들어가서 사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예. 야,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 중에서 양심적이고, 우리 저 광주의 저 양문환 검사장처럼, 예. 그분은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호기 있게 검찰 개혁도 하고, 예.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고 나쁜 놈들 때려잡고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전향적인 효과죠. 그거는 예.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바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카르텔에 형성돼 있는 예. 이권 카르텔에 형성돼 있는 검사들이 예. 정치를 하고 국정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네들 이익을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다른 검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예. 그런 분들은 전 나오셔야 된다 이번에 국회 예.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예. 지금의 하는 행태 윤사단이라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버렸나 그냥 결론을 내 버렸어 내가. 저는 그 한 번 덧붙이면 그 용산의 범위, 서울의 범위 될 수 없듯이 아. 군인들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용산의 범위 보면 그 서울의 범위를 보면 예. 검사들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니죠.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위험 탄압 핍박을 무릅쓰고 했던 검사들이 있는가 반면 네. 검찰 개혁을 정치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도 있죠. 네. 이런 것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검사는 제 경험으로 보면 수십 년간 이 피의자 조사,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으로만 판단하지 네. 다른 여지를 안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든 어디 중앙행정부처에 가서 하든 네. 그러면 과연 그 국민을 생각하는 소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잘했다면 지지율이 높았겠죠. 엄청 높았겠죠. 지금 지검장님도 검찰 정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저는 검찰 정권에 동의합니다. 아. 이제는 뭐 윤석열 전 검사가 네. 정점이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전 정점이 있고 수직적인 지휘관계가 됐고
이거는 당까지 검찰 출신이 장관급으로서 명실상부한 검찰 정권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주창했고 검찰 개혁을 실현한 사람들이 검찰 권력을 핵심을 가 있고 또 뭐 끝나고 나서 정치 진출한다 그러면은 나라가 제대로 갈 텐데 말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이제 한 줌도 안 된다 윤사단. 예. 그건 왜 그러시고 자꾸 여쭤보고 싶어. 왜 한 줌도 안 그들이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거나 윤석열 한동훈이 권력을 약화되거나 레임덕에 들어가면 다 개별 행동할 사람들입니까? 제가 한 줌도 안 된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네.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죠. 그렇죠. 요즘에는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에요. 아 검찰로 봤을 때 검찰 내부 검찰이든 그 나라 전체를 보든 간에 꼬리가 몸통 소수가 몸통 흔드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 책에도 나왔지만 국민들이 지금은 그 공기처럼 강제 공기처럼 무거운 강제 무거운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줌도 안 되는 거다. 그걸 검찰 생활 30년 하시면서 또 느낀 경험에서 나오는 거, 연관돼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사는 꼬리인데 한 줌도 안 된다 그런 표현이신 거 맞습니까? 윤석열 사단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가를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책 부제 얘기를 제가 나온 책 얘기 좀 하죠.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모두에서 꽃은 무죄다 꽃은 국민들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총과 칼로 이어 탱크로 이어받은 군사 정권이 가니까 이제는 압수수색으로 이어받는 이런 검찰 정권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국민들은 언제 압수수색 당할까 불안해하죠. 불안하죠. 휴대폰이 압수되면 금융 교류도 못 하고요. 또 지인과 연락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압수수색 당할까 불안해할 수도 있죠. 네. 제가 언젠가 초등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보니까 우는 아이한테 검찰이 압수수색 한다 하니까 뚝 굳히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가서 제 사무실이 옛날 한동훈 전 검사장이 쓴 사무실이에요. 그래요? 예.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제가 눈을 세 번 수술했거든요. 세 번째 수술하고 붕대를 풀자마자 가서 보니까 잠깐만 눈을 왜 세 번 수술하셨습니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셨거든요. 남들은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수술한 다음에 출근해서 옥상에 가보니까 인권과 정의가 뒤집어져 보이는 겁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때 이게 신봉사 개안에서 눈을 탁 뜬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검사의 눈은 잃었지만 야성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얘기해 주자. 이런 인권을 보호할 검찰이 공포의 상징이 된 상황. 정말 안타깝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헌법 1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공복, 종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종이 설칠 때, 겁날 때 주눅 들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화를 내자. 그 화는 꽃처럼 화를 내자. 이렇게 해서 부제를 낸 겁니다. 아, 앞으로 이제 지금 사표 수리는 안 되고 있죠. 해주겠죠? 사퇴 내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아저 재판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재판은 있고 징계가 또 늘어가지고 또 여기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진지 감찰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방송이 나왔는데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뉴스공장이나 오마이티비에 나갔는데 거기 나가는 것도 거기서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발언 뭐 제가 다 했는데 앞으로의 인생관 같은 걸 말씀해 주신 거네요. 예. 인권과 정의가 정의. 예. 저는 앞으로도 제가 대학에서 환경법을 전공했는데 21세기 하두가 인권, 평화, 기후,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반드시 우리 검찰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배 검사들이 그 동조하는 검사들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사단 제외한. 윤사단을 제외한 검사들 중에 저한테 몰래 응원하는 검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두 자리 숫자입니까? 한 자리 숫자입니까? 아니 그래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검사들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개혁의 방안이 검찰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네. 그죠? 검찰 문화가 관행이 바뀌어야 그 검찰 개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사람도 있는데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탁동시락 해가지고 옛날에 그 금연을 시행할 때 네. 금연을 강제로 법령에 의해서 금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리에서 네. 담배 금연 흡연율이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검찰 개혁도 검찰 조직 문화만 바뀌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더딥니다. 네. 그래서 법령도 바뀌고 내부에서 검찰 문화도 바뀌고 설득해야죠. 설득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검사가 됐고 어디 가서 뭐 자식들이 나중에 뭔 소리 듣겠어요. 예. 니네 아빠 검사였어. 그러면. 야, 그럼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하여튼 뭐 오늘 저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하시고 싶었던 얘기 이렇게 예. 방송에 찾아올 때는 상당한 각오와 용기를 내셨고 예. 제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 예, 이제 그동안은 제가 자꾸만 뭐 여쭤봤지만 예, 이제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편하게. 제가 못 예. 물어본 거. 예. 저는 뭐 이렇게 진짜 그 진실과 희망을 추구하는 이 교수님의 네. 이 뉴스 코멘터리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별 말씀을요. 예. 저는 이게 검찰 참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사권이 다 바뀌어야죠. 네. 최근에 그 어떤 모 배우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극단 선택을 했는데 그 원인이 제가 겪은 것과 너무 같아서 정말 우울했습니다. 이 언론 그 이런 유명인이나 그 사건을 수사할 때 꼭 수사와 언론이 함께 가죠. 네, 글쎄 말이에요. 그럼 언론에 내밀한 얘기가 보도가 되고 네. 실시간 중계가 되다 보면 당하는 당사자들은 변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친구들이 안 믿어주죠. 안 믿다가 너 이제 언론이 자꾸 실시간 중계 되듯이 중계가 되면 의심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계속 보도가 되면 가족들도 이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게 고립무원 상황이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그걸 노리죠.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을 노리게 되고 자백해라. 그래야 자백하니까. 굴복하라. 예, 그렇게 노리게 되는데 그게 하나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네. 예,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되죠. 저도 그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를 네. 받을 때 예. 재판 받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저도 그럴 정도면 일반인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거 검찰 없어져야 할 악습 중에 악습이라 생각하거든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든 이건 반드시 없어야 할 폐습 악습입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을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데 검찰이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예.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네. 제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네. 제가 소명을 알고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윤석열 전 검사나 그 사단의 그 무도함을 네.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전파하는 데 노력할 거고요. 네. 그렇지만 또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 제가 야생화 얘기를 썼는데 네. 야생화도 멀리서 보면 똑같은 야생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 아닙니다. 네. 어디에 기생해서 다른 야생화를 죽이는 기생 야생화가 있고요. 네. 환경을 정화시키고 사람들한테 항염 네. 이런 염증 치료를 해주는 야생화도 있잖아요. 이런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그 소명을 알고 네, 좀 하겠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예. 예, 그 특검법 얘기 좀 잠깐 나왔는데 네. 특검법 저는 이제 거부하지 않을까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재의결 문제가 남았잖아요. 네. 근데 재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하잖아요. 정치 상황에 따라 예, 가변이 예. 있습니다. 예. 저는 김건희 씨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네. 디올백 네. 이거 모두 국민들이 범죄라고 생각되는 알고 싶어하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이걸 모두 종합하는 종합 특검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 만약에 재의결도 안 되면은 예. 새로운 국회에서 예. 새로운 국회에서 입법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걸 모두 포괄하는 종합 특검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결봉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어떤 뭐 몰카 공작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수사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함정 수사라고 해가지고 함정 수사에 두 가지가 있어요. 마약 수사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 네, 네, 네. 하나는 그 범죄할 의사가 없었는데 이걸 범죄할 의사, 범위를 생기게 하는 범위 유발행위고 네. 범죄할 의사가 있었는데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 유발행은 범위 유발행은 불법으로 보죠. 네. 기회 제공형은 합법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신 분들도 네. 관련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또 실제로 카톡으로 너 선물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그 좀 비싼 것만 받는다. 예. 면담 약속이 잡혔다고. 저는 이런 걸 포함해서 종합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 아. 재의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특검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이 중요하네요. 총선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조력을 좀 하시지 그러세요, 지금 정리. 저는 나도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저희 본분을 다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고 이렇게 우리 이성윤 지검장님 얘기 들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더 용기가 나시 우리 희망이 여러 가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 이성윤 이문정 검사님 사랑합니다. 억수로 많이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은성열이 거니 꼴도 보기 싫다. 뭐 이건 뭐 예 한줌 그걸 치워라. 놔두면 썩는다. 예, 이거 전혀 그 뭐 과격한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거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예. 뭐 저희들 친구들 술자리 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에 예. 윤 정권에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방이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김건희 종합특검하라. 아, 예. 예. 이게 과도 받으셨습니다. 이성윤 검사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아, 특검 주의하셔서 세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소중하고 용기를 내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신 이성윤 전 지검장님에게 거듭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고 정말 소신과 신념을 갖고 계신 검찰개혁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